KT 차기 회장 선정 절차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KT 이사회는 간담회를 열고 오는 12일 후보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이 KT 회장 주요 후보군이 결정된 건가요? 네, KT 이사회는 오늘 아침 간담회를 열고 지배구조위원회가 회장 후보들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황창규 현 KT 회장과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내 이사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종 후보들이 몇 명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KT 지배구조위원회는 이견이 있는 몇 명만 빼고는 순위도 정해서 후보자 명단을 보고했습니다. 지배구조위원회가 이번에 심사한 후보들은 사내와 사외를 합쳐서 총 37명입니다. KT는 추려진 개별 후보들에게 연락을 해서 실명 공개에 대한 동의를 받은 뒤 후보자 명단을 외부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투명성을 확보해서 외압 논란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후보자는 언제 공개되나요? 또 앞으로의 일정도 설명해 주시죠. 네, KT 이사회는 오는 12일 정식으로 이사회를 열고 후보군을 확정하면서 실명을 공개합니다. 김대유 KT 지배구조위원장은 차기 회장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별 후보들의 동의를 얻어 실명을 밝히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일 최종 후보군 명단을 보고하면 회장 후보 심사위원회가 발족합니다. 회장 후보 심사위원회는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8명 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도 이날 호선됩니다. 회장 후보 심사위원회가 후보군을 또 압축하면 이사회가 1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후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임 회장을 최종 선임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